아이들이 뭐 주고 싶지만 다운타운까지 가기가 어렵거나 또 클래식장에 익숙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우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클래식 음악회를 찾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기획이 된 음악회입니다. 편안한 음악회 이미지 틀림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소음을 이해를 하면서 연출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모두가 하지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연주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고 옆에서 열심히 감상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너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울고 싶으면 엄마랑 같이 잠깐 자리를 뜨셔도 상관이 없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모두 즐거운 연주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곡은 안톤 두보르작의 유모레스크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두보르작이 보헤미안에 있는 작은 시골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을 때 처음으로 작곡을 시작한 곡이고요. 유모레스크라는 말은 유머러스한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음악에도 같이 접합이 돼서 재밌고 경쾌한 그런 멜로디를 가진 곡들을 유모레스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빰빰빰빰빰빰 멜로디를 들었을 때 나도 뭔가 장난을 좀 치고 싶어. 내 장난꾸러기 친구가 생각이 났어. 그러셨다면 이 곡이 성공을 한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비발디가 쓴 곡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퀴즈. 어린이 여러분, 비발디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을까요? 프로그램 좀 빨리 보세요. 프로그램 좀 빨리 보세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을까요? 네.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들으시는 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이 곡에는 메인 멜로디가 총 네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네 번 나와요. 종이 비행님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세 번 다 던지시고 어린이들은 나와서 자기 비행기 주워서 다시 한 번 마지막 거 던지고 한 번 왔어요. 저희가 열심히 다 접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 이제 힘을 빌려드릴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바이올린 김성진 선생님께서 어떤 멜로디가 나오는지를 들려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이 같이 들려주세요.